저는 수요일 라운드 먹었습니다. 김재원과 입니다. 개같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오버워치에 공식 요리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공식 요리책이요? 알고 있었잖아요. 왜 놀래요? 이런 주작적인 리액션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식 요리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알고는 있었어요. 아, 이럴 때는 모르는 척 놀래 리액션이 있어야지. 이 오버워치 공식 요리책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각 나라마다, 왜냐면 오버워치에는 정말 많은 이제 영웅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더 아메리카, 맥크리, 애쉬, 소유저, 리퍼, 솜브라, 루시우. 근데 오버워치에 한국 영웅이 있죠. 그쵸? 누굽니까? 바로 디바십니다. 뭐 디바십니다? 디바라고 하지 않아? 자, 디바가 있는데요. 디바는 뭐가 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외국책이거든요. 외국책에 소개되는 한국의 음식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밥이 있습니다. 메카 김밥이라고. 오늘은 이 메카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잡채. 잡채. 잡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호떡. 호떡이 한국 음식이었나? 호떡이 한국 음식이었어? 버니 호프펀치. 어? 화채인가? 화채인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 아닌지는, 뭐 김밥은 한국 음식 아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뭐 2편도 찍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렛츠고 파티 투나잇. 자, 지금 저희는 마트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장 두 작은술, 청주 한 작은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 술, 설탕 한 작은술, 뭐 참기름, 다진 마늘, 쇠고기. 사람 너무 많네. 아, 괜찮아. 나 이제 유튜버 아니냐? 그치. 나 유튜버야. 맞아. 이런 거. 방금 외국인이 지나가지고. 아, 그래? 한국에 안 좋은 인식을 남겨줄 순 없잖아. 그리고 아무튼 이제 두들겨 맞은 계란인데 이건 뭐냐면 푸른 계란. 네. 그 계란을 풀어서 노란색 그거, 그거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된 짧은 곡물 초밥인데 이건 그냥 흰밥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놀이 초밥 내장, 이거는 이제 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밥요, 김. 그 잘게 썬 김치, 그리고 아보카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러 가죠. 렛츠고. 이거 아까 했으니까 그냥 렛츠고. 뭐야. 부끄러워, 이거 빨리 끊어야지. 자, 일단 롯데마트 도착했고요. 일단은 바구니 들어서 음식 찾으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아보카도가 있네요. 바로 앞에. 아보카도 잘 고르는 방법 뭔가 있나요? 아보카도 잘 고르는 방법은 딱 이거죠. 크기가 크면 됩니다. 무조건 양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질보다 양이에요? 네. 일단 이거 하나 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사자. 오케이. 어, 김밥용 김이 여기 있다. 아니, 김밥김 사자. 오케이. 진짜 김밥김. 김 이름이 김밥김. 쇠고기가 소고기 말하는 거지? 어. 볶음용으로 사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김밥 이거 볶아서 하는 거니까. 이 쇠고기까지 하나 사고. 자, 그 다음에는 김치는 우리 집 있고. 어, 계란 있다, 계란. 유정란. 제가 최근에 유정란님이랑 사이퍼 콜라보 찍었기 때문에. 오. 유정란님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은 참기름이라 불러. 여기다 참기름. 참기름. 진한 참기름 하나 사자. 이 참기름. 하얀 설탕 이런 거, 제일 네. 간단한 거. 오케이. 설탕 하나, 짜장. 간장도 종류가 많아. 그러게. 양조 간장은 뭐고, 국간장은 아닌 것 같고. 진간장 하나 사자. 양조 간장 사자. 양조 간장이 뭐야 근데? 몰라 나도. 아, 백화수복이 청주야? 어. 아, 청주라고 안 써져 있고. 아, 프리미엄 청주라고 써져 있네 여기. 그럼 자, 일단은 청주는 겨우겨우 찾았고 게르님의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이랑 밥만 사면 된다. 네. 다진 마늘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밥. 밥. 햇반. 아, 오뚜기밥이다. 오뚜기밥 먹자. 오뚜기밥까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집 가서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준비가 되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먼저는 그 아보카도를 손질해놨어요. 전 아보카도를 처음 사봐가지고 저게 뭔지 몰랐는데 되게 물컹하더라고요. 그 밥도 지금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히고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밥을 하면 안 되니까. 김밥은 첫 번째, 중간 크기의 프라이팬에 간장, 청주,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을 중간 불에서 섞는다. 콧나물이 뜨거워 지글거릴 때 소고기를 넣고 몇 분 동안 요리해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봅시다. 사실 이미 잘게 써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넣고. 자, 이렇게 청주 하나 넣고요.
2분의 1. 2분의 1. 이거 국장 넣고, 손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나라 김밥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맞아요. 소고기를 이제 2분의 2 파운드래.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넣읍시다. 원래 요리는 감이에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다 싶으면 됩니다. 다 넣네요. 참고로 막 저한테 요리 훈수도 쓸모 없습니다. 네. 저는 시켜놓거든요. 약간 좀 가게에서 파는 약간 그런 건가? 맛있어? 먹어보세요. 불고기 맛. 그쵸? 대박이었어. 그치? 완자를 만들어야겠죠? 요리 고수들만 한다는 그거. 계란 한 소드로 깨기. 오! 야! 깨기 섭더라고요, 고수들은. 맞아요. 위로 약간 섭더라고요. 뭘 좀 아시긴 아시네, 근데 뭔가 진지하게? 제가 이러고도 골목시장 많이 봅니다. 아. 근데 원래 여기 밑에다 기름 같은 거 넣지 않냐? 근데 이 정도 됐다. 네. 김 하나를 좋아. 좋아요. 기술. 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김밥에다가 식초를 좀 묻혀요. 네, 맞아요. 밥에다가. 근데 여기는 레시피는 안 써져 있으니까 일단은 레시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기름은 언제 쓰는 거지? 뭐야? 근데 참기름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참기름 좀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향이 나서. 그러면 4분의 1을 펴 바른다. 근데 보통 4분의 1 펴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뭉쳐져 있긴 하네요? 아, 피라는 거야? 아, 맞아. 밥은 펴야 돼, 맞아. 네, 맞아요. 내가 하는 김밥이 상당히 좀 다른데요, 근데. 네, 김밥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한쪽 끝에는 익힌 쇠고기와 닭을. 자, 이렇게 내주신 다음에 김치 4분의 1. 아,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맛있는데 아보카도는 내가 조금 의외다. 다 넣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 때 그 있으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네. 아, 여러분들 얼굴 안 보여서 불편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말하면 되겠죠? 김밥도 만들기 쉽다고 하지만 지켜보니까 어렵네요.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죠. 자,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과연? 어? 상당히 빨리 말았어요, 일단은. 좀 눌러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내부 아예 터졌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떡하면 좋냐? 네. 김을 한 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김이 아, 그래, 김이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아까 좀 열기가 있어가지고 김이 좀 녹았어요. 아. 어쩐지.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오! 이렇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칼로 이제 하나씩 자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이거 아예 터졌다, 이거. 이거 욕심부렸다. 왜? 그쵸?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김밥. 이거 김밥이야. 이거 뭐야, 이거?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만들었어. 오, 이건 좀 그럴싸하다. 이거만 보면은 수학여행 가서 가방에서 많이 흩어져진 김밥. 많이 뭉개진 살짝. 이렇게 보면 그럴싸해요, 김밥이. 조금 그냥 조금 못 만든 김밥. 근데 좀 아쉬운 게 김치를 좀 더 넣었어야 했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김치예요. 자, 이게 메카김밥입니다. 메카김밥. 메카김밥. 한번 계란님 먹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괜찮죠? 나쁘진 않네. 그냥 나쁘지 않지?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야. 맞아.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김밥을 미리 두 개 사놨어요. 이게 기존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입니다. 이게 한국 김밥이죠? 네. 한국식. 이거는 이제 메카식. 이게 부산에서 인기가 많대, 스토리상. 아, 그래? 스토리상? 네. 이게 원래 김밥이거든요. 참치마요 한번 먹어보자, 참치마요. 이러고 이제 내꺼. 뭐지? 그치? 차이가 안 나지?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맛있네? 맛있네? 고기 김밥이랑 비슷해. 약간 그 뭐야지?
쇠고기 김밥 쇠고기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아보카도가 생각보다 막 이 맛을 좌지우지 하진 않아요. 이게 아마 아보카도는 약간 식감을 그러니까요. 나타내게 하는 식감이 일반 김밥이랑 다른데 맛은 솔직히 저에게 더 맛있습니다. 저게 더 맛있어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 내가 요리를 잘했다기보다는 재료가 좋아서 그냥 재료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김치에다가 쇠고기에다가. 근데 여기는 맛없다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재료가 많아요.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1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김밥 메카 김밥 외국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라고 말하기는 좀 그거 써져 있는 메카 김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5점을 받지만 맛은 4점 겉모습은 1점. 솔직하시네요 그래도. 아무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관심 좋으면은 다른 나라 음식 혹은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